뭐? 그만두겠다고요. 한병헌씨 연애하려면 그만둬야 되는 거라면서요. 농담하지 마, 임마. 불편해요. 야, 이렇게 좋은 병원이 어딨다고 불편해. 너 그거 배부른 소리다. 원장님이 불편하다고요. 아, 내가 뭘? 내가 어쨌는데? 너 혹시 아까 그 차정 때문에 그래? 야, 그건 너 싫어도 해야지. 다 병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. 불어 그런 거잖아요. 점심 약속 있다는데도 일부러 원장이라고 사람 옆동장으로 해서 휘두르는 거 싫어요. 야, 내가 언제 그랬다고?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장난처럼 찝쩍거리는 것처럼 나한테 그러는 것도 싫어요. 야, 그건 그게. 저요, 최 선생님에 대한 마음 진심이에요. 그러니까 원장님 집에서도 나온 거고 병원도 그만두겠다고요. 안 돼. 다른 간호사 구할 때까지, 뭐 그때까진 나올게요. 야, 야, 너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냐고? 나 같은 건 버려두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좋냐고? 네, 좋아요. 카메라 치워요. 잠시만요. 꿰매야겠는데요. 아, 괜찮습니다. 아, 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. 요 앞에 저희 병원 있으니까 가시죠. 아니. 저 늦을수록 흉터 남습니다. 그냥 해드릴게요. 자. 아우, 되게 달다. 콩가루 나 드레싱 준비 좀 해줘요. 아,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저 잠시만. 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, 저 그냥 갈게요. 아니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어디를. 갈게요. 아, 일로 오세요. 찍지 마세요. 바로 꿰맸으니까 흉터 남지 않을 겁니다. 자, 조심. 그리고 2, 3일 정도는 물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. 저, 그럼. 아, 저기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어디서 그렇게 다치셨나요? 지나가다 한 번 더 들르세요. 봐드릴 테니까. 저, 선생님! 저 혹시요, 그 수술 때문에. 아니,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.